아까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이어지겠습니다. 동화 김성곤 일과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죠. 34페이지고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I'm Yubin. I play basketball very well. I also know all the famous players. I'm special. 자, 유빈이가 농구 선수 정말 잘 알고요. 유명한 선수도 잘 알고 나는 특별히 뭐 이런 이야기고 또 소피 이야기가 있는데 자, 밑에 문장 보세요. I know all the rules. 나는 모든 규칙을 알고 있어요. All the rules. 자, 규칙을 알고 있어라는 말은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보세요. 자, 유빈이가 나는 모든 선수들을 유명한 선수들도 다 알고 있어라는 말 앞에 보면 also 뭐뭐도 또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또한이란 말을 왜 붙였겠어요? 여기서 다른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거 소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다음 것도 또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 33번에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는 비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What is Sophie good at? 소피가 어디에 능숙하나요? 그랬는데 자, 소피가 어디에 능숙하니? 여기 보세요. 자, I'm not good at sports. 나는 유빈이처럼 이렇게 스포츠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I'm good at music. 어디에 능숙해요? 음악에 능숙하다 그랬죠? 그래서 I am, 잠시만요. 선생님, 잘 건드려서 이거 빼야 되겠다. 자, 잘 보이시나요? 아니, 잘 안 보이셔도 조금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되죠. 자, be good at 하면 요거는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라는 말이고 이 at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어쨌건 소피는 음악에 능숙합니다. 33번에 34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치하는 거예요. Sophie is good at playing violin. 볼까요? 소피는 노래도 잘하지만 play the violin well. 굉장히 바이올린 연주를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 Sophie is good at playing the violin 되겠죠. 되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6번부터 39번까지인데요. I'm Ling Ling. I'm not good at music. 자, Ling Ling은 차이나 출신이죠. 얘는 자, good, be good at 하면 능숙한데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능숙하지 않아요. 잘 못해요. 이 말이죠. 자, 그렇지만 I dress well. 나 옷을 잘 입어요. 자,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 드레스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My clothes. 자, es가 붙으면 이거는 의복을 말하죠. 의복 없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옷감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내 clothes. 내 이제 옷들은 어떠냐면 not expensive. 비싸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 clothes를 받아야 함으로 day로 받습니다. clothes는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 day야 pretty 예쁩니다. I'm special. 저는 아주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36번에 A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답은 1번 되겠어요. 보세요. 자, 1번 되겠어요. I'm pro at music. be good at의 반대말이 뭐냐면 be poor at이 되겠어요.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7번에 A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랬는데 자, A는 뭐였어요? not expensive. 자,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은 값이 싸요. 답은 2번 되겠죠. 자, B번의 they are pretty. 그들은 예뻐요. 라고 하는 거. 자, 그들을 찾아서 두 개의 영단어로 써보라 그랬는데 자, 그들이 뭐예요? 내가 산 바로 내 옷들을 말하는 거죠. My clothes. 자, what is Ling Ling not good at? Ling Ling이 잘 못하는 게 뭐예요? 스포츠 잘 못하죠? 아, 음악을 잘 못하죠? 그래서 she is not good at music.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40번으로 갑니다. 40번에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건데요. 자, A를 보면 난 뒤에 거예요. I don't tell good jokes. 농담을 잘 못해요. 그러나 I'm a good listener. 굉장히 잘 들어요. 훌륭한 청자예요. I always listen to my friends. 항상 내 친구들을 경청해요. Listen to, 그렇죠?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라는 말이었다 그랬죠. Carefully. I have man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데 친구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S가 필요하죠. 자, many 뒤에는 항상 S가 있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법상 어색한 것은 D번 되겠죠. 자, 41번의 윗글을 쓴 목적은 자기의 특별한 점. 나는 스페셜. 왜 특별하냐. 이거는 못하지만 저거는 잘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답은 5번이야. 자, 42번에 윗글의 흐름에서 가장 알맞은 연결은 보세요. 자, 나는 앞둘이에요.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자, 2번. I naturally 나는 옷은 잘못 입지만 그러나 tell grace joke, great joke 농담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B번 갑니다. My friends all love my jokes. 내 친구들 모두가 이게 주어져 좋아합니다. 내 농담들을. 동사 목적어. 자, 그 다음에 I also have a nice laugh. 멋진 웃음도 갖고 있어요. 답은 3번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43번에 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라 그랬는데, 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은 바르게 고치라 그랬는데,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은 아까 여러분 눈치챘나요? 뒤에 I not dress well. 자, 이 dress라고 하는 건 동사죠. 일반 동사의 부정은 그 앞에다가 don't나 doesn't를 붙여야 되는데, 주어가 I이다 보니 don't dress we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43번에 뒤에 어색한 부분을 고친 표현은 뭐냐면 4번이 되겠죠. I don't dress well, but I tell great jokes. 압둘의 성격은 웃겨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아이들이 압둘의 그 농담을 좋아하겠죠. 자, 45에서 46번을 볼게요. 자, 진수와 I'm 진수 and I have two good friends. 두 명의 친한 친구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잠시만 선생님 밑에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대충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 그들은 미나와 수진이에요. 미나는 good at music 음악을 잘하고요. 그자들 plays a guitar well 기타도 잘 치고요. He's a good singer too. 역시 노래도 잘합니다. 미나는 또한 옷도 잘 입어요. She is always 항상이란 말이죠. 자, 이런 빈도 부사는 비동사 뒤에 나타나 있죠? 저 일반 동사는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always fashionable. fashionable는 항상 옷을 잘 입는 이란 말이에요. 자, 수진이 이야기할게요. 수진이는 different from 미나. 자, be different from 하면 뭐뭐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미나랑 달라요. She is not good at music. 자, be good at의 반대말, be not good at. 이거랑 같은 말은 be poor at. 뭐뭐를 못해요. 잘 못해요. 못해요. 라는 말이죠. She doesn't dress well either. 자, 이 not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to 대신에 either를 사용합니다. 문장에 not이 있다면 뭐뭐도 역시라는 말로서 to를 쓰시면 안 되고 either라는 친구를 쓰셔야 돼요. 뜻은 똑같아요. 뭐뭐도 역시라는 말이에요. 자, 옷도 잘못 입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디에 능숙해요? 스포츠에 능숙하고요. Plays tennis very well. 테니스를 정말 잘 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뭐냐면 play 동사 뒤에 운동명이 나올 때는 더 없이 나오는데 play 뒤에 악기명이 나올 때는 반드시 더라는 정관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진 is also a good listener. 좋은 청자.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She always listen to. 자, listen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듣다라는 말로 to가 빠지면 안 되니까 주의를 하세요. 내 문제거리들을, 내 고민들을 잘 들어줍니다. 자, 항상은 아까는 비동사 뒤에 있지만 이제는 일반 동사 앞에 오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 빈도 부사의 위치, 자, 항상 같은 이런 always, 이런 빈도 부사라고 하죠. 이들은 정리를 하자면 비동사와 조동사의 뒤에 위치하고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빈도 부사의 위치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에 들어갈 제목은 뭐냐면 My friends are special. 내 친구들은 특별합니다. 두 명을 말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6번에 Which one is correct about 수진? 수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뭐예요? Correct는 정확한이란 말이죠. 자, 수진이는 두 번째 설명한 친구예요. 그죠? 걔는 음악을 잘 못하고 뭐 드레스 웰도 그러니까 옷도 잘못 입지만 스포츠를 잘하고 또 아주 잘 들어줘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옷을 잘못 입어요. 아니에요. 그죠? 노래 잘 못해요. 음악 잘 못한다 그랬어요.
기타 잘 못 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지수의 문제를 들어줘요. 답은 5번 되겠죠. 자, 47번에 보면 소피와 압둘의 주말 활동을 정리할 거예요. 자, 위켄드 하면은 주말을 말하죠. 주말은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이 들어있으므로 위켄드 S가 붙게 됩니다. 자, 이거는 소피의 스케줄이고 밑에 있는 건 압둘의 스케줄인데 세러데이에 그 소피는 read books 책을 읽고 go to movie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일요일에는 clean my room 방 청소를 하고 압둘과 함께 도서관에 갑니다. 압둘은 토요일에 play computer games play 뒤에도 여기 더가 보이지 않죠? 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eat out with family eat out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외식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아빠 자동차를 wash 세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피와 함께 도서관에 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것을 확인하면 바른 것을 확인하면 4번이에요. 소피와 압둘은 don't do anything together on Saturdays. 토요일마다는 어떤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없어요. Don't do anything. 그 어떤 것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 함께 부사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4번이 맞는 말이죠. 나머지는 조금씩 틀립니다. 읽어보시면 답은 4번 되겠어요. 넘어갈게. 자, 고난도 문제입니다. A의 내용을 B로 바꾸려고 해요. 자, Hello, nice to meet you. I'm Abdul. 자, 압둘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I don't dress well, but I do great jokes. 나는 옷은 잘 못 입지만 농담은 정말 잘합니다. My friends all love my jokes. 내 친구들은 모두 내 농담을 좋아하죠. I also have a nice laugh. 나는 아주 멋진 웃음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압둘은 자, 무엇을 잘 못하나요? Doesn't dress well. 옷을 잘 못 입는다. 그 다음에 그는 also 멋진 웃음을 갖고 있어요. have를 ha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I로 했던 것을 he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밑에 보세요. 아, 유빈이와 디에고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제 빈칸을 다 넣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I'm 유빈. I play basketball. 자, 운동량 앞에는 덜을 붙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덜 없죠? 농구를 매우 잘하네요. I know all the rules. 그래서 규칙들을, 농구 규칙을 다 알아요. 그리고 know the famous players.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또한 알아요. 이렇게 also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디에고 얘기입니다. I don't tell good jokes. 농담은 잘 못하지만 그러나 I am a good 뭐예요? 농담은 잘 못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 listener예요. I always listen to my friends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carefully 하게 이 부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listen to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주의 깊게 들어줘요.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I'm special. 자, see? Everyone is different. 모든 사람들은 달라요. Every 단수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가 와야 되겠죠. Everyone is special. 이 단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9번에 바르게 채운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0번에 디에고는 어떤 아이예요? Why does Diego like? 디에고의 성격을 말하는 거죠. 디에고는 어떤 아이예요? 무엇 같아요? 선생님이 무엇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He is kind. 잘 들어주는 청자니까 kind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51번에 어법상 바른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설을 마치고요. 그 중간고사를 이어서 1, 2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하는 걸로 하고 2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